안녕하세요. ITQXL 가르치는 미카쌤입니다. 자, 2021년 2월 시험이 종료되었어요. 그래서 문제풀이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2021년 1월 A형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자, A형이요. 60분이고요. 기본 사항 먼저 말씀드리면요. 수험 번호 성명으로 파일 저장해야 되는 거 시작하자마자 파일부터 저장하세요. 자, 파일 저장하셨으면요. 1작업부터 4작업까지 반드시 1작업부터 순서대로 하세요. 라는 거, 뭐, 시험지 그냥 순서대로 쭉 가시면 되고요. A열은 연럽이 1. 그래서 1, 2, 3작업 같은 경우는 A열 연럽이 1. 처음부터 맞춰주시는 게 좋고요. 테두리는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하세요. 테두리 같은 경우는요, 특히 1작업하고요, 4작업에 테두리 그 주어진 모양대로 비슷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 자, 나머지는 출력 형태에 따라서, 그리고 1, 2, 3, 4작업, 띄어쓰기 없이 입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 틀리지 말고 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1작업부터 문제풀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2021년 2월 A형 계절 가전 히트 상품 정보에 대해서 ITQ Excel 강의를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이거 엑셀 먼저 키시면은 이렇게 빈 창이 뜰 겁니다. 그쵸? 우리 가장 먼저 해줘야 될거 뭐였냐면요. A열은 연럽이 1이래요. 모든 작업 시트 A열은 연럽이 1에서 연럽이 A에다가 오른쪽 클릭 연럽이 눌러서 1 누르시면 됩니다. 하면은 1 됐죠. 자, 요렇게 하고 이름 바꿔줄게요. 뭐였죠? 제1작업이었죠. 엔터 치시면 돼요. 입력하고 엔터 하면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작업을요, 컨트롤, 왼손으로 컨트롤 누른 채로 이동 하면은 드래그 하면은요, 이렇게 복사가 돼요. 어차피 A열 맞춰놓은 거한 번에 지금 작업하면 편하니까 지금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업. 하나 더 복사를 해볼게요. 짠. 제3작업. 4작업은 따로 만들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요. 4작업은 별도의 지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1, 2, 3작업만 이렇게 A열 1로 된거 맞춰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1, 2, 3만 있겠죠? 이거 없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예시로 보여드릴 거고. 자, 1작업으로 돌아오신 뒤에요. 이제 이 내용을 입력할 거예요. 요 내용들을 입력을 할 텐데, 어디서부터냐면, B4셀, 여기. 자, 제품 코드부터 쭉 해서, 여기, B5에 있는 J14까지 입력을 해야 되는데, 물론 J14는 비어 있어요. 요 내용들 먼저 입력을 하는데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거 연습하실 때마다 타이핑 하셔서, 시간 재보시면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실제로 연습하시는 분들, 저도 물론 이거, 이 파일을 제가 드리긴 할 거예요. 연습 파일을 드릴 텐데, 이거 직접 쳐보지 않고 현장 가셨다가 이거 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돼요. 그래서 하실 때마다 자기 그 입력하는 방식이나 뭐 입력하는 그 방향 이런 것들도 자기만의 좀 노하우를 터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연습하시는 뜻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 요 파일을 여러분께 드릴 거예요. 요 파일 제가 다시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아래에 있는 링크 따라가시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는 파일, 연습 문제 파일들 드릴 테니, 시간 없으신 분들은 기능적인 부분, 이거, 늘 연습하시는 거, 그냥 그대로 이거 가지고 연습하세요. 자, 작업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이거, 여기 조건 들어가기 전에, 이 내용부터 먼저 볼게요. 내용 보면은요, 뭐, 가장 먼저 해줘야 될 거, 얘랑 좀 비슷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 높이 먼저 바꿔줄게요. 높이를 처음부터 바꿔주는 게좀 깔끔하더라고요. 그래서 높이 먼저 바꾸면요. 전체를 잡는 거, 여기 누르시면 전체 잡혀요. 여기 클릭하시면 전체. 그리고 1, 2, 3 있는 이 부분에서 오른쪽 클릭, 아무 데나 하셔도 돼요. 행 높이를 바꿔줄 겁니다. 행 높이 클릭해서 전체 행 높이는요, 저는 20으로 바꿔줄게요. 바뀌었나요? 전체 행 높이 20. 그리고 여기에 요, 네모가 들어갈 요만큼, 요 그림이 들어갈 요 부분이 1, 2, 3행이에요. 1, 2, 3행 오른쪽 클릭, 행 높이를요, 20으로, 25로 바꿔줄게요.
그러면 여기 적당히 되더라고요. 그리고 타이핑 하다 보면, 직접 타이핑 하시면 알겠지만, 여기 두 줄이에요. 그쵸? 여기도 두 줄이고, 두 줄인 거 일단 한번 해볼게요. 예, 소비 전력 예죠. 자, 치실 때, 여러분 타이핑 하실 때, 더블 클릭 하시거나 F2 누르시면 들어와요. 자, 여기서 요 소비 전력 하고,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엔터 치면은 그냥 내려가요. 그냥 여기서 엔터 치면 그냥 내려갑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요거, 요렇게. 갈라질 부분,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요 사이에서, 왼손, Alt 누른 채로 엔터 치면은 이렇게 두 줄 됩니다. 한 셀 안에서 두 줄 만드는 거, 왼손, Alt 누른 채로 엔터, 여기 한 번 더 그냥 엔터 쳐주면 되겠죠. 두 줄 되니까 얘가 안 보여요. 어떻게 해요? 자, 행 높이 바꾸는 거, 행 너비도 마찬가지고요. 아, 열 너비도 마찬가지고, 행 높이 마찬가지. 자, 얘를 넓히고 싶어요. 요 4에서 요 4 아래 요 선 있죠. 4와 5 사이. 여기를 잡고 이렇게 늘리면 늘어나요. 그렇죠? 뭐 이렇게까지 늘릴 건 아니니까 적당히 이거 보시고 늘리면 되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두 줄 같은 경우는 뭐 따로 설정할 필요 없이 요 한 줄이니까 4, 5 사이 요 선에 더블 클릭 따닥 하면은 자동으로 맞춰 줍니다. 요 정도만 맞추시면 돼요. 전에는 이거 높이 뭐 몇으로 맞추세요 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자, 밑에 마찬가지, 여기도 소비전력, W, 이것도 Alt, 엔터 치면 되는데, 굳이 뭐, 여기 똑같은 게 있잖아요. 그럼 복사해서 Ctrl C, Ctrl V 해도 되겠죠. 편하신 대로 하세요. 이것도 Alt, 엔터 쳐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자, 14와 15 사이에서 더블 클릭 따닥 하면은 높이도 맞춰졌죠. 전체 높이 맞춰졌습니다. 자, 너비도 바꿔주고 싶은데, 너비는 지금 바꾸면, 복잡해요, 오히려. 이게 정렬이 안 되어 있는 상태로 돼서, 이따 정렬한 다음에 다시 바꿔볼게요. 자, 너비는 됐고요. 자, 이번에는요, 요 표에 테두리를 그려볼 겁니다. 요 선들이요. 선생님, 이미 선이 다 있는데요. 이 선은요, 사실 여러분들이 편집하기 쉬우라고 한 거고요. 실제로는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하얀색으로 아무것도 없는 요런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하면 편집하기 어려우니까 편집하기 쉬우라고 이 가짜 선이에요. 이런 것들.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직접 편집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해서 얘들 전체에 선을 다 그려줄 거예요. 어떻게 그리냐면요. 선 그리기는 4단계입니다. 전체에 다 선이 있죠? 그래서 전체 잡고 선 그리기 그리고 요 바깥에 보면 여기 요 오른쪽에도 아래도 왼쪽에도 두꺼운 선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두꺼운 테두리 그려줄 거고요. 자, 요 안쪽에도 테두리 있으니까 요 위에, 요 아래 그리기 위해서 한 번 더 이렇게 네모 잡아서 두꺼운 테두리 그려줄 거고, 그리고 마지막 요 부분 X 그려줄 겁니다. 그래서 총 4단계로 할 거예요. 자, 보시면요. 여기 전체, 다시 전체. 잡아주시고 테두리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여기 화살표 클릭해보면 테두리가 쭉 있습니다. 그 중에 모든 테두리 클릭하면 전체 테두리 잡히죠. 자, 전체 테두리 잡았고요. 이 상태 이대로 바깥쪽 테두리 두꺼운 걸로 해줄 거예요. 다시 한번 테두리 여기 눌러주면은요 굵은 바깥쪽 테두리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면 잘 안 보이지만 빼보면 두꺼운 테두리 되어 있는 거 보이죠. 자, 됐어요. 두꺼운 바깥쪽까지 했고 안쪽 요거 하고요 요거 그래서 얘는요 요렇게 해줄 거예요. 요 가운데를 요렇게 잡아주고 위 아래가 두꺼운 선인 거 이해되시나요? 그쵸? 그런데 굳이 뭐 위 아래 두꺼운 선 할 거 없이 상태 이대로 다시 한번 굵은 바깥쪽 테두리 눌러주면은요 왼쪽 오른쪽은 원래 두껍잖아요. 그쵸? 그리고 위 아래 세로 두껍게 되는 거고 하니까 이렇게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한 번 더 클릭을 해서 해주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기 X잖아요. 그쵸? 여기 X를 하려고 했더니 두 칸이야. 이거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얘는요. 지금 합쳐진 거예요. 셀 병합이 됐다고 하거든요. 셀 병합이 된 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네. 보니까 여기도 셀 병합. 그쵸? 여기도 돼 있고요. 여기도 돼 있고 여기도 돼 있어요. 네 군데. 그쵸? 자, 네 군데 셀 병합 먼저 해줄게요. 자, 하나, 둘, 세 칸 잡아주고요. 맞죠? 하나, 둘, 세 칸.
자, 세칸 잡아주고 위쪽에 여기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 밑에도 세칸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여기 X에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여기도 세칸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렇게 해서 총네 군데입니다. 하나, 둘, 여기도 셋, 그리고 여기 넷. 항상 똑같은 위치에 이네 군데가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돼요. 연습 몇번 하시면은 익숙해지실 겁니다. 네칸다 합쳐졌고요.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었냐면 여기 X 그리고 있었어요. 그쵸? 요거. 자, 다시 그대로 가서 X 그릴 거예요. 위에 테두리 짠 눌러 보면은요. X는 없어. 어디 있냐면요. 다른 테두리에 있습니다. 예시 없으니까 다른 테두리 클릭. 하면은 여러 가지 선 그리는 게 여기 있는데 여기에 대각선 있어요. 이쪽에도 대각선이 있어요. 그래서 X가 확인 누르면 완성됩니다. 하면은 선 그리기는 끝. 선생님, 얘는 오른쪽으로 가로로 넓고 얘는 세로로 넓고 하는데 다른데 어떻게 해요? 이거 너비는요 이따가 바꿔줄 거라서 지금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모양만 이 나와 있는 모양만 제대로 나와 있다면 상관없어요. 마지막에 다시 한번 다총 정리할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넘어갈게요. 자, 해서 선까지 다 그렸어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된 거예요. 기억하세요. 처음에 나와 있지 않아도 A열 바꿔주는 거. 그 다음 시트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내용 입력하시고요. 선 그려주고 셀 병합해주고요. 요 정도만 해주시면 높이 바꿔주는 거. 기본적인 것만 해주시면은 하시는데 문제 없고요. 지금 만약에 저처럼 혼자 하는데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은 굳이 뭐 당황하실 필요 없어요. 이거 어차피 마지막에 제출하기 전까지만 수정하면 되는 거니까 작업 진행하시다가 기억나면 하시고 또 기억 안 나면 쭉 문제 따라서 이 조건 따라서 쭉 가시다가 또 수정하시고 하시면 돼요. 괜찮습니다. 자, 여기까지 입력이 됐으면요. 계속 조건을 보고 따라갈게요. 자, 첫 번째. 모든 데이터의 서식에는 글꼴 굴림이래요. 굴림 11포인트. 굴꼴 11포인트. 자, 전체를 잡으려고 이렇게 잡아서 막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굳이 이러지 마세요. 그냥 전체를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 누르면 전체 잡힌다고 했죠? 전체 잡아주시고요. 글꼴은 위에 있어요. 맑은 곳에 있네. 자, 이거를 화살표 눌러서 찾으셔도 돼요. 굴림 여기 있네요. 요거 클릭하셔도 되고요. 두 가지 방법. 첫 번째는 얘를 잡아서 이 화살표를 눌러서 클릭하셔도 되고요. 두 번째는 그냥 여기 클릭해서 굴림 써주셔도 돼요. 그리고 엔터를 일단 쳐주시면 굴림으로 바뀝니다. 바뀌었죠? 두 가지 중에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편하신 거 하시는데 저는 이거 치는 게 빠르더라고요. 오타 없이 치시면 돼요. 편하신 걸로 하시고요. 굴꼴 굴림 그리고 11포인트래요. 11포인트 여기 그대로 11포인트니까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해서 얘는 됐으니까 이렇게 지워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도 이거 ITQ 엑셀 문제 하시면요. 문제지를 받잖아요. 문제 종이로 된거 받으실 거예요. 큰 걸로. 그러면 어차피 종이 내고 와야 돼요. 내가 못 가져와요. 그러니까 마음껏 낙서하시고요. 이렇게 하나씩 체크하시면서 지워가면서 하시는 게 오류 없이, 놓치는 거 없이 잘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버릇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정렬은요. 숫자 회계 서식은 오른쪽, 나머지는 가운데 정렬이라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요. 위에 봐봐요. 얘 지금 가운데 돼 있죠. 얘도 가운데 정렬돼 있네. 얘도 가운데로 뭉쳐 있고, 얘도 가운데. 얘는 오른쪽으로 뭉쳐 있네요. 얘도 오른쪽 돼 있네요. 얘는 가운데고요. 그러니까 보통 것들은 다 가운데고요. 요렇게 가격, 돈돼 있는 거, 전력, 숫자잖아요. 숫자 이런 것들. 만 오른쪽으로 돼 있어요. 그쵸? 이거 기억하시고 이거 여기에 있는 것들 다 수정을 해주실 건데요. 선생님, 아까부터 물어보고 싶었는데 저는 이거 입력할 때 쉼표를 넣는데 왜 선생님 쉼표 없어요? 이거 ITQ 엑셀 하실 때는요. 쉼표 쓸 일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요. 쉼표는 딱히 안 써주셔도 마지막에 한 번에 형식으로 바꿔줄 거라서 그냥 숫자만 다 입력하세요.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숫자만. 쉼표 없이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정렬을 해보면요. 숫자 회계는 오른쪽, 나머지는 가운데 정렬. 바꿔 얘기하면요. 전부 다 가운데 정렬, 그리고 숫자 회계만 오른쪽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정렬. 자, 전체 여기죠. 전체 잡고요. 정렬, 가운데 정렬은 여기 있어요. 정렬, 가운데 뿅. 자, 다 가운데 정렬. 아이고, 두 번 눌렸네. 자, 가운데 정렬 됐죠. 다 가운데로 뭉쳤어요. 그 중에 아까 뭐였냐면은 가격과 소비 전력, 얘네 둘만 오른쪽 정렬이었네. 가격, 얘와 얘만 이렇게만 가운데, 아, 오른쪽 정렬 짠 하면은 끝. 쉽죠. 자, 그런데 하나 놓치고 가지 말고 자세히 보시면요, 여기 일단 쉼표 여기 없었죠, 안 썼죠. 그리고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라 요 숫자 사이에 보시면 오른쪽 정렬되어 있지만 오른쪽에 한 칸씩 다 떨어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얘도 오른쪽에 한 칸씩 떨어져 있어. 엑셀은요 다 붙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유는 요 형식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형식이 달라져 가지고 그런 건데, 우리는 복잡한 거 신경 쓰지 말고요 그냥 이렇게 오른쪽 정렬 했잖아요. 오른쪽 정렬 했으면 여기에 쉼표 여기 있어요. 쉼표, 쉼표를 한번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쉼표가 다 붙고요 오른쪽에 한 칸이 떨어지게 됩니다. 보이시나요? 그쵸? 이렇게 형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요 지문은 끝난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게, 여기 안 보이는 부분 있죠? 순위, 비고, 뭐 평균, 전력, 여기 이 함수 들어갈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도 지금 체크해 두시면은 조금 편하기는 해요. 나중에 이걸 함수를 다 넣고, 사실 여기도 다 정렬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정렬을 마지막에 한 번 더 해주시면 되는데 그걸 잊어버려요. 많은 분들 제가 그 가르쳐 봤는데 자꾸 잊어버리시더라고. 그래서 아예 정렬하실 때 그냥 한 번에 같이 정렬하면 좀 낫기는 해요. 그래서 판단할 수 있으면 지금 판단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마지막에 한 번 더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지금 한번 해볼게요. 순위 어떻게 나오겠죠? 1등, 2등, 3등 나오겠죠. 얘들은요 숫자로 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가운데 정렬 둘 겁니다. 비고 얘도 뭔 글씨로 나오겠죠. 혹시 숫자나 돈이 나오면 나중에 고쳐줄게요. 가격 평균, 얘는 100% 가격, 돈이네요. 소비 전력, 소비 전력 보니까 아까 숫자였죠. 그쵸. 3, 4번은 오른쪽 정렬 돼야 되는 거고. 아, 지금 할게요, 그냥. 얘네 둘도 안 보이지만 오른쪽 정렬 눌러주고요. 쉼표를 한번 눌러줄게요. 그러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기 회계로 바뀌었어요. 원래는 다 이렇게 일반되어 있거든요. 근데 회계로 바뀌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여기 뭔가 입력을 하게 되면은 바뀔 거예요. 자, 여기요 5번 두 번째로 큰 가격이네요. 여기도 돈이겠네. 여기도 소비 전력이네요. 둘 다 똑같이 얘네 둘도 오른쪽 정렬에 쉼표 쉼표까지 됐죠? 이렇게까지 하면은 좀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겁니다. 됐나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예외적인 거는 추정대 참조하라는데 지금 거의 다 했고요. 마지막에 다시 한번 볼 거라서 일단 둘게요. 자, 다음 도형 갈게요. 도형은요, 여기 제목, 도형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이 도형이 뭐냐면 바로 요거예요. 요 위에 나와 있는 요게 제목이에요. 제목 도형이에요. 자, 이렇게 생긴 걸 찾으려고 하는데 뭐냐면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이라고 나와 있어요. 요거 한번 찾아볼게요. 자, 도형은요, 여기 위에 삽입에요. 도형 일러스트레이션에 도형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게 버전마다 그리고 또 뭐야 이 해상도마다 조금씩 달라지긴 해요. 근데 위치가 항상 여기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 찾아주시면 돼요. 자, 도형 눌러보면은요, 사각형이었어. 사각형 있다, 사각형 어떤 거지? 라고 했을 때 모양 보시고 찾을 수 있으면 제일 빠르고요. 그게 안 된다 싶으시면 마우스를 올려놓으시면은요 이렇게 보여요. 즉 사각형, 얘는요 사각형 둥근 모서리 등등등등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아마 요걸 겁니다. 사각형 잘림 위쪽 모서리. 선생님 이름이 다른데 이거 버전이요. 얘는 2010 버전이고 사실 저는 지금 집에서 작업을 하는 거라서 원래 학교에서 하면 상관이 없는데 집에서 2019 버전이라서 이게 좀 달라요. 원래는 이게 똑같은 이름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눌러보면은 이렇게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쵸? 선생님 너무 대충 그리신 거 아니에요? 어차피 위치 옮겨줄 거여서 지금 일단은 잘 보이게 크게 한번 그려봤어요. 여러분도 편하게 그리셔도 돼요. 자, 그렸고요.
바로 다음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을 이용해서 작성하래요.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 그림 그리면요. 바로 위에 보시면 도형 효과 있습니다. 도형 효과 클릭하면은 그림자가 있어요. 그림자 중에 오프셋 오른쪽이래요. 어느 거지? 얘도 마찬가지. 마우스 올려보면은요. 오프셋 오른쪽 아래. 얘는요. 오프셋 오른쪽. 여기 있네요. 그쵸?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클릭하시면 이렇게 살짝 그림자 친 게 보여요. 해서 얘도 했고요. 그리고 계절 가전 히트 상품 정보 얘를 입력을 하래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래요. 계절 가전 히트 상품 정보. 자, 오른쪽 클릭하시면요. 도형에서 오른쪽 클릭하시면 텍스트 편집이 있습니다. 텍스트 편집해서요. 계절 가전 히트 상품 뭐였어? 정보 하시고요. 이렇게 엔터 치시면 안 돼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깜빡깜빡하죠. 이렇게 엔터 치시면 두 줄 됩니다. 그래서 편집이 안 되니까 한 줄만 입력 다 하셨으면요. 살짝 맨 위에 yes 키 한 번만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도형이 전체가 다 선택이 됩니다. 아까는 여기 커서 깜빡깜빡하면서 글씨였는데 도형 전체를 잡아줘야지 얘가 전체적으로 바뀌어요. 자, 여기까지. 지금 입력했고요. 다음 서식 적용하래요. 서식 뭐냐면요. 글꼴은 굴림이고요. 24포인트 하나씩 할게요. 자, 이 전체 글꼴 아까 여기 했었죠. 홈탭에서 글꼴 굴림이래요. 굴림 엔터. 그리고 24포인트. 24. 짠. 그리고 검정 굵게. 검정이요. 색깔은 글씨 승용이요. 글씨색 검정. 그리고 굵게는 왼쪽에 있어요. 여기에 굵게. 그리고 채우기는 노랑이래요. 채우기는요. 요거예요. 바로 옆에 글씨색 옆에 색깔 채우기 노랑이요. 요건가 보다 칠하려 했더니 얜 뭐야? 황금색 강조사네요. 이거 아니에요. 정확한 색 찾아주셔야 됩니다. 노랑색 어딨냐면 요거예요. 노랑. 그쵸? 마우스 올려보면 보입니다. 노랑 클릭. 자, 됐어요. 이렇게 계절가전 히트상품 정보가 다 완성이 됐는데 얘랑 똑같나요? 딱 봐도 아니죠. 일단 위치도 다르고 자, 글씨가요. 얘는 가로도 가운데 돼 있고요. 위아래도 가운데 돼 있습니다. 얘는 한쪽으로 몰려 있잖아. 바꿔줘야죠. 자, 여기 보시면요. 정렬, 가운데 정렬 아까 했었죠. 짠. 그리고 바로 위에 위아래 가운데 정렬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얘랑 이제 비슷해지기 시작해요. 자, 이제 위치 한번 잡아줄까요? 얘를 잡고 드래그해서 옮겨줍니다. 그래서 요 정도인가요? 조금 더 아래네요. 이렇게 그리고 잡고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되는데 아무리 바꿔도 비슷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요. 지금 얘네 셀들의 너비가 다르잖아요. 이제 이 답답한 얘네들 답답하잖아. 셀 너비 바꿔주는데요. 아까 높이 바꿔준 것처럼 똑같아요. 만약 B와 C, B를 넓히고 싶어요. 그럼 B와 C 사이에 잡고 쭉 늘려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어렵지 않죠? 해서 요거 보시면서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돼요. 선생님 아까처럼 더블 클릭하면 안 돼요? 그래도 돼요, 사실. 더블 클릭 따닥 하면은 자동으로 바뀌어요. 얘도 좁은 애도 따닥 하면 바뀝니다. 근데 그래도 다시 한번 바꿔줘야 돼. 왜? 넓잖아, 얘는 좀 더. 얘는 지금 좁잖아요. 조금 더 넓혀줘야 해서 어차피 한 번 더 손을 봐야 되더라고. 그래서 굳이 더블 클릭 안 해도 이거 보시고 대충 비슷하게 넓이 잡아주시면 돼요. 자, 됐나요? 비슷한가요? 네, 이게 완전히 정확하게 똑같지 않아도 돼요. 어차피 이게 수치가 나온 게 아니어서 눈으로 봤을 때 너무 다르지만 않으면 감점 요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비 바꿨으면 이제 다시 한번 요 위에 도형 크기 바꿔줄게요. 자, 이제 다시 한번 도형 크기를 바꿔주면은요. 대충 요 정도고 옆에는 이쪽 끝, 얘는 G 가운데, 소비자력 가운데, 소비자력 가운데 요 정도 맞춰주면은 이제 조금 비슷해지네요. 그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면은 요 나와있는 제목도 자, 이미 SL에 결제란 작성해서 그림으로 복사 기능 이용하여 붙여넣으세요. 결제란은요, 딱 봐도 이거죠. 네, 요거 그대로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다른 것보다 이미 SL, 아무데나 하시면 돼요. 아무데나 작성하시면 되는데 마지막에 원본 삭제를 해야 돼요. 이게 관건이라
아무데서나 작성하셔도 되는데, 이런 중간에 작성하시면은 원본 삭제할 때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 아래에 시트를 새로 하나 만들 겁니다. 새 시트 아무거나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 아무데서나 작성을 시작해 볼게요. 자, 뭐냐면 확인 담당 팀장 본부장에서 확인 담당 팀장 아이고 팀장 본부장 다 썼어요. 자, 얘랑 똑같이 모양 만들어 볼게요. 얘는요 위아래 아래가 더 넓어요. 아랫줄을 좀더 4를 좀더 넓혀줄게요. 물론 여기 정확히 안 해도 돼요. C3부터 시작 안 해도 돼요. 여기서 시작해도 되고 아무데서나 해도 돼요. 자, 확인 두 칸인데요. 얘두 칸인데 얘는 한 칸이에요. 합쳐줄게요. 병합 아까 해봤죠? 가운데 병합하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틀리 됐죠? 자, 얘 글씨가요 세로로 돼 있어요. 얘는 가로잖아 지금. 위에 보면은요 여기 글씨 바꾸는 거 있습니다. 짠. 세로 쓰기 있어요. 클릭. 됐죠? 자, 얘는 좀 좁아요. 좁혀주세요. 좁혀줄게요. 이 정도로 좁혀주고요. 얘 가운데네요. 얘도 가운데 맞춤. 자, 보니까 얘는, 선이 있어요. 전체 잡고, 선, 모든 테두리. 하면은 비슷한가요? 얘 너무 뚱땡이네. 이 정도? 대충 비슷하네요. 정확하지 않으세요? 자, 됐으면은요, 얘를요, 전체 잡아주시고요, 오른쪽 클릭해서 복사를 할 겁니다. 복사. 그리고 다시 1작업으로 가겠죠? 1작업 여기에 넣을 건데요. 우리 버릇처럼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은요, 컨트롤 V 하면 이렇게 돼요. 그냥 이 셀에다 그려지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돌아갈게요, 뒤로. 자, 이거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요,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이용하여 붙이기래요. 그림으로 붙이래요. 어떻게 하지? 아까 우리 복사해 놨죠. 여기 지금 복사돼 있어요. 이 점선 왔다 갔다 하는 게 복사됐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다 복사할 텐데요. 오른쪽 클릭하시고요. 보시면은 붙여넣기 옵션이 있습니다. 그중에 선택하여 붙여넣기에 가보면은요. 요렇게 아이고 요렇게 많은 것들이 떠요. 그중에 끝에서 두 번째 마우스 올려보면 그림 보이죠? 네, 이게 그림으로 붙여넣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클릭 하시면은 얘가 아까처럼 이 칸이 아니라 요 하나의 오브젝트가 됩니다. 그쵸? 자, 이제 요 모양대로 비슷하게 배치해 주시면 돼요. 요 정도 해주시고, 요 정도인가요? 좀더 아래? 완전히 똑같지 않아도 돼요. 비슷하게만 하시면 돼요, 그냥. 자, 오른쪽 H까지 늘려주세요. 그러면 확인 담당 팀장 본부장. 선생님 뭔가 선도 다른 것 같고 다른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냥 이대로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그렇고 시키는 대로만 했으면은 감정 없습니다. 이 정도 하시면 돼요. 자, 해서 얘도 끝난 줄 알았는데 이거 원본 삭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저 아래에 있는 거 아까 이거 여기다 했었죠. 요거 오른쪽 클릭 시트 자체 오른쪽 클릭해서 삭제해서 시트를 날려줄게요. 이렇게 하려고 아까 이 시트 만든 거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요, 지금 여기까지 또 끝났죠. 자, 좋습니다. 자, B4에서 J4, G14, I14 이런 주황으로 채우게 하세요. 얘도 항상 똑같아요. 위치도 똑같고 색깔도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이거 보시고 바로 그냥 색깔 칠하는데 그러셔도 돼요. 이거는 그냥 항상 똑같아. 여기하고 여기 세 군데 똑같습니다. 해서 요만큼 자 색깔 바꾸는 거 여기 있죠. 채우기 클릭하셔서 주황 요건가 요거였나요? 아니죠. 얘는 주황 강조 2잖아. 정확한 색깔이요. 바로 이겁니다. 주황 그쵸. 여기 있어요. 주황 클릭. 마찬가지 얘도 주황 그리고 얘도 주황 됐죠? 됐습니다. 주황 됐고요. 자, 다음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H14 셀의 제품 코드 B5부터 B12 영역에 선택 표시되도록 하세요. 유효성 검사는 항상 똑같아요. 어디냐면 여기에요. 항상 똑같습니다. 해서 이 부분 바로 요 칸에다가 유효성 검사라는 걸할 텐데요. 뭐냐면은 여기에 드롭박스가 나와서 화살표 같은 거 클릭하면은요 고를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할 텐데, 이거 문제 보고 막 찾아서 B5부터 B12 어디냐? B 여기 있다. B5부터 얘부터 여기까지구나.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 사실 얘 항상 똑같은 게얘 제품 코드잖아요.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선택 표시돼야 되는구나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칸에서요. 요 칸에서 클릭해놓고 선택해놓고요. 자, 유효성 검사는요. 쭉 메뉴에 데이터 중에, 아이고, 알았어요. 데이터 중에 쭉 오른쪽 가다 보면은요. 데이터 도구에 유효성 검사 있습니다. 자, 요게 생긴 거예요. 클릭해주면요. 이렇게 데이터 유효성 나와요. 항상 그렇지만, 여기에 뭐라 그러냐면, 이제 선택 표시되도록 하라고 돼 있어요. 그쵸? 그래서 선택, 이 제한 대상 모든 값이 아니라요. 목록에서 선택할 거예요. 항상 목록입니다. 그냥 외우셔도 돼요. 자, 이 목록 어떤 원본이냐면요. 여기 원본인데 클릭 한번 해주시면 깜빡깜빡 합니다. 이렇게. 이 상태에서 원본 어딨냐? 아까 여기였죠. B5부터. 제품 코드. 얘부터 쭉 드래그. 이만큼이요. 이해되시죠? 그럼 자동으로 여기 잡힙니다. 자, 여기서 확인 클릭 하시면요. 어떤 화살표가 생겼어요? 아이고, 아이고. 어떤 화살표. 화살표 한번 클릭해보면요. 이렇게 목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쵸? 자, 그래서 여기는 입력하는 거 아니고요. 이렇게 유효성 검사로 넣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에 뭘 골라놔야 돼? 그림 보면은요. BK1 다시 021 바로 첫 번째 있는 거예요. 항상 첫 번째 걸로 마무리. 첫 번째 걸로 이렇게 해서 두면은 정답입니다. 어렵지 않죠? 해서 유효성 검사도 끝 됐고요. 자, 다음. 아이고, 이거 지워줘야지. 아, 익숙하지가 않네. 자, 셀 서식입니다. 셀 서식. 아니, F5부터 F12 이렇게 셀 서식 이용하여 숫자 뒤에 원 표시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83,300원. 이게 F5부터 F12가 어디냐면 F 여기 있다. 여기 가격이요. 여기에 83,300원이라고 나오게. 그러면 여기 뒤에다가 그냥 원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원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원 여기도 나오고 요 여기도 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셀 서식 이용한 게 아니라 그냥 입력한 거죠.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한거 아니고요.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셀 서식을 이용해요. 숫자 뒤에 붙일 거예요. 셀 서식 어떻게 하냐면요. 이거 쭉 드래그, 오른쪽 클릭 짠 하면은요. 셀 서식 나옵니다. 그쵸? 셀 서식 클릭 하시면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표시 형식을 바꿀 거예요. 뭘로요? 사용자 지정으로요. 맨 아래. 항상 똑같습니다. 사용자 지정에서는요, 우리는 네 번째 거, 요거. 샵, 쉼표, 샵, 샵, 0. 요거 골라줄 거예요. 여기다가 뭐 하라고? 원 하래요, 원. 원 표시하래요. 맨 뒤에, 여기 뒤에다가, 여기에 클릭해놓고, 뒤에 원 이렇게 써주면 끝나요. 그러면 이렇게 원 나오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확인 눌러보면은요, 원다 붙었죠. 근데 실제로 얘들 실제 데이터 위에 보면은 숫자만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얘는 숫자만 쓰게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고, 실 눈으로 볼 때는 원 나오게. 이게 셀 서식 변경으로 뒤에 글씨 붙이는 겁니다. 해서 얘도 뒤에 원 표시하는 얘도 끝. 자, G5부터 G12 영역에 소비 전력으로 이름 정의하래요. 제일 쉬운 거네. G 여기 있다. 소비 전력. G5부터 요 내용들 여기에 이름을 뭘로? 소비 전력이라고 이름을 바꿔주래요. 그래서 요만큼 드래그 해주고요. 위에 여기에 이름 상자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해서 소비 전력 그리고 엔터 쳐주시면 돼요. 그러면 요만큼 범위에 대해서 소비 전력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이 된 거예요. 확인해 보시려면 다른 데 클릭해 보면 이렇게 셀 이름이 나와요. 근데 다시 요만큼 잡아 보면은 이름이 자동으로 아까 입력한 소비 전력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다 소비 전력으로 이름 정의 했으면은요, 마지막에 우리 예외적인 건 출력 경로 참조하래. 이거 다시 한번 요 그림 보시고요. 내가 입력한 요것들 보시고, 대충 비교해 보시고, 틀린 게 없는지, 시킨 거안한거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돼요. 눈에 보이는 거랑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이렇게.
뭐 색깔이 더 두꺼운 것 같고 이런 더 얇은 것 같고 이거는 확대하고 해상도 차이예요. 더 확대해 보니까 두꺼워 보이잖아. 그쵸? 이거는 해상도 차이라서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시키는 대로 잘 했으면은 상관이 없어요. 됐죠?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화면은 첫 번째 이거 표사 작성 완료했습니다.